빨리 돌아오겠습니다. But once it crossed the line, there's a line you and I can never turn around. 2절 버스 부분인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들고 되게 만족한 활동이었습니다. 곡 하나하나마다 제 이야기가 조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단체로 얘기하기보다는 저는 곡을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한꺼번에 되는 것보다는 프렌즈는 원래 레이오버 앨범에 들어갈 생각을 해봤는데 이 곡은 따로 내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2년 정도 묵혀놨던 곡이에요. 그래서 이 곡을 이제서야 이렇게 내게 됐고 정말 많은 추억이 담겨 있는 곡인 것 같아요. 뭐 친한 친구랑 친한 형들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 곡은 꼭 언젠가 기필코 내리라 하면서 했는데 진짜 그게 진짜 지금이 됐어요. 자주 부르는 발성이 아니라 조금은 좀톤 변화도 있고 체인지를 좀 해서 뭔가 스타일이 조금 많이 바뀌게 연출을 한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부분 신박해서 좋았습니다. 제일 처음 공연했을 때 그냥 쇼케이스 저희가 쇼케이스에서 데뷔를 했거든요. 100분 정도 안 되셨을 거예요. 그때 암이라는 공식 명칭도 없었었고, 솔직히 저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땐 제일 떨렸던 하루였어가지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순간은 어렸을 때, 중1, 말 진짜 안 들었거든요. 천방지축 개구쟁이로 한번 더 살아보고 싶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성향은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서로 바라고 추구하는 것은 비슷하고 시야도 비슷하고 하는데 귀는 제 캐릭터인 것 같아요. 김태형이 페르소나를 하나 만들어낸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귀는 제가 귀가 밥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무대 위에서 귀로 사는 거고 사실 무대 밑으로 내려오면은 김태형이니까 시간 하루 24시간 너무 좀 짧은 것 같아요. 일을 하는 하루는 일만 하고, 저는 노는 것도 시간이 짧다고 생각합니다. 쉬는 것도 자는 것도 시간이 짧다고 생각해요. 저는 좀더 하루에 시간이 좀더 길었으면 어땠나라는 생각을 가끔 해요. 블랙 코미디로 가지 않나 싶긴 한데, 지금은 좀 떨어져 있지만, 다시 뭉치는 그 날까지, 서로 건강하고, 행복하고, 기초 체력 좀 길러가지고, 콘서트 때 헥헥 안 거리게 해보자. 제가 제일 걱정이라서 제가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